조개구이를 먹는다고 하면 기본으로 먹어야 할 그런 토스가 있죠. 바로 치즈와 초고추장의 콜라보레이션. 아, 이 아는 맛이 무섭다고요. 맛있죠. 식감. 식감. 사실 조개구이 하면 저희는 한 시간 넘게 바다까지 가서 먹어야 되는데 내륙이니까요. 내륙의 한가운데서 바다 향을 느끼는 거. 대전에서 그죠? 네. 바닷가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비주얼. 남다른 신선함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개가 떨어질세라 찾아오는 직송 배달 덕분이죠. 아, 매일요. 덕분에 이곳에선 언제나 신선한 조개가 넘쳐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쉴 틈이 없습니다. 와, 무슨 뭐 공깃밥도 아니고요. 수저 가득 채워 넣으시는데요. 와. 우와. 아까보다 더 커 보이죠? 네. 수입산만 빼고는 다 국내산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당일 조업해서 당일날 바로 당일에 지금은 한 11가지 종류의 이제 조개가 있는데 이제 조개가 또 이제 그때그때 철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종류가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소라류. 이제 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불판에다가 구워 드시면은 정말 맛있어요. 지금 가리비 같은 경우는 입을 열면 그 위에다 치즈를 올려 가지고 이렇게 치즈랑 같이 섞어서 많이 드세요. 해감을 마치고 신선하게 배달이 됐지만 모든 녀석이 수조에 남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이 불량 조개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송 중에 이게 조개들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꼼꼼함이야말로 신선함의 비결이었습니다. 오, 있었어요. 꼼짝마라, 불량 조개. 너희들은 체포됐다. 아니 근데 사장님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사장님 저기요. 야, 결국 완벽한 녀석들만 남겼습니다. 정성이네요. 아, 정말 인정입니다. 인정. 수조가 가득 채워졌으니 리필하는 것이 또 인지상정.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접시 가득 채워 봅니다. 이거 다 무한 리필이니까 마음껏 먹어도. 안 모자라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공든 이 조개탕 무너지랴 조심히 조심히 옮겨서 조개구이 2차전 돌입합니다. 아니 그런데 욕심 가득 챙기시더니 불판은 또 왜 비워두시는 거죠? 이거 뭐죠? 불판이 빈 게 있는데 이건 뭐예요? 아, 여기 또 다른 무한 리필이 있거든요. 다른 게 또 있어요. 또 다른 무한 리필? 아니 뭐 조개 말고 뭔가 뭐야? 어? 아, 보니까 이거는 먹장어에 새우에 삼겹살까지. 고기까지 있어요? 고기가 엄청 다양합니다. 아니, 사장님. 네. 여기 어떻게 고기가 있어요? 조개구이집인데? 조개만 먹으면은 손님들이 좀 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또 셀프바 여러 가지까지 손님들이 좀 더 만족하시면서 식사하실 수 있게 다 준비를 해주세요. 사력이 크셔요. 아까는 바단가 육진가 헷갈리더니 이제는 여기가 조개구이집인지 정육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 고기마저 신선함은 기본인데요. 조개와 고기, 참 재밌는 조합이죠. 네. 제가 예전에 대천에서 키조개 삼합을 한번 먹었었는데 또 이제 조개랑 고기랑 같이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조합이. 그래서 저도 고기랑 조개를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고기를 한번 해보았는데 손님들이 아주 만족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건 뭐 밥 다음에 먹는 디저트나 마찬가지죠. 조개배, 고기배는 따로라는 말씀입니다. 아, 고기를 같이 했네요. 네. 알고 계셨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앞에 들어오자마자 고기가 바로 보여가지고 완전 좋다. 사만 먹는 느낌이에요. 조개탕 못지않게 양껏 챙겨주고요. 불판 꽉 차게 또 고기로 가득 채워주면요. 조개 고기쌈 만들 준비 완료! 특급 맛조합 알려드릴게요. 육즙 좌르르 고기 깔고요. 큼직한 가리비 올려서 예쁘게 싸주면 끝! 끝이에요. 어떤가요? 사실 조개를 먹으면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 갈증을 다 해소시켜 주는 것 같아요. 바다와 육질을 그냥 내 입에 한 입에 넣는 것 같아요. 야. 무한 리필로 고기도 먹고 조개도 먹고 하니까 사장님 너무 센스가 만점이시고.